1선풀!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떡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신제품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변신이 간단하고 재밌는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오늘은 비트런에 이은 신제품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헬로카봇! 메가볼드! 와, 비트런에 이어서 헬로카봇 신제품 메가볼드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트럭입니다. 저는 일단 트럭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죠? 아니, 왜죠? 그렇습니다. 트럭은 옵티머스 프라임. 바로 한번 오픈을 해서 변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채도 안 되고 변신만 되는 이 아이, 이 친구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설명서! 자, 일단 설명서! 비트로 때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초간단입니다. 자, 일단은 로봇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로봇도 굉장히 이렇게 좀... 로봇도 진짜 굉장히... 뚱뚱하죠? 자, 로봇이 굉장히 다리도 짧고 뚱뚱한데 이 앞에 달린 거는 게틀링건!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나가는 게틀링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봇! 비트런과 마찬가지로 약 두 번의 조작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얘는 비트런2인가요? 비트런은 비트러서 비트런이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틀어주면 됩니다. 일단 팔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비틀어주죠. 팔을 뒤로 꺾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를 들어서 위쪽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얘도 다리를 옆쪽을 들어서 위쪽으로 붙여주면 트럭! 완성! 관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절 일단은 여기 팔이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는 팔꿈치는 이렇게는 움직이는데 이렇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움직이고, 자, 그리고 어깨는 웬만한 카봇들은 어깨는 그냥 뭐 360도 그냥 왁 돌아가려 돼요. 비틀어드와 마찬가지로 다리는 통이네요. 허리 움직이지 않고 얼굴 인사 정도는 가능하죠. 건방지지만 얼굴 까딱까딱 인사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헬로카봇 트럭으로 한번 변신을 해봤습니다. 와, 굉장히 멋있게 생겼네요. 일단 주황색과 트럭이고요. 아마 여기가 적재함인 것 같은데 적재함이 이렇게 생겼네요. 굉장히 주황색이네요. 굉장히 멋있는 헬로카봇 메가볼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 출시되는 헬로카봇은 합체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기대가 되시죠? 다음에 또 출시가 되면은 바로 또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카봇 메가볼드. 와,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와, 트럭은 항상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자, 변신이 카봇이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터치 변신, 버튼만 누르면 변신이 되는 카봇들도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 번, 두 번의 조작으로 변신이 되는 간단한 조작을 하는 그런 자동차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런 때에 이어서 메가볼드 한번 변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볼드 변신 일단은 이쪽 옆쪽을 떼줍니다. 이렇게 열어주고요. 이쪽도 이렇게 열어주고요. 자, 그 상태에서 잡고 땡겨주면 짠! 요런 모습이죠. 여기서 팔 내려주시고요. 네, 다리 뒤에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주면 로봇 완성! 와, 게틀링건을 앞에다 이렇게 달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로봇으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카봇도 트럭이 몇 종류가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번 트럭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앞에 고릴라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입에서 게틀링건이 나온 듯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자동차로 변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되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팔을 그냥 비틀어주면 되는데요. 뒤로. 우리 친구들 절대로 친구들의 팔을 이렇게 비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팔을 잡고 비틀어주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열어서 여기다가 붙여주고요. 여기도 다리를 열어서 여기다가 붙여주고요. 그러면 완성이죠. 간단하네요. 그냥 저는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한두 번의 조작으로 변신이 되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지만 카봇이나 또봇 같은 로봇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약간의 변신하는 재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변신 조작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막 카봇, 또봇 막 팔 막 이렇게 막 돌리고 막 이렇게 돌리고 막 붙이고 막 그냥 딱딱거리고 막 이런 재미가 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굉장히 멋있는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카봇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